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단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다. 네. 뭐 그렇죠. 네. 끝 잘 내야죠. 맞아요. 끝을 잘 내야죠. 우리 어떻게 끝낼까요? 시작은 일단 했는데 끝 못 내고 있죠 지금. 네. 이게 그 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다라는 게 어떤 관계라던가 아니면 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는 그 서스테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타를 처음 치시는 분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코드로 넘어갈 때 앞에 있는 음들을 다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게 분명히 거기를 약간 이제 다른 어떤 뮤트 소리라던가 다른 걸로 일단 처리에 대한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 중간을 툭 잘라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중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원래 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네 뭔가 약간 무책임하게 그렇죠 네, 그냥 툭 네. 그냥 하고 그냥 다음 거를 치러 그렇죠.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뭐 하이코드 특히 하이코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툭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치는 것들 네.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뭔가 뮤트 소리를 넣어준다거나 어떤 정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뭔가 서스테인을 처음에 이제 뭐 늘리기 위해서 그냥 꾹 누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끝내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만큼이나 끝도 맞아요. 중요하다 이거는 서스테인에 관한 이야기 근데 이게 서스테인이 확실히 초보와 중급자를 가르는 되게 큰 딱 분수령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한 템포를 가지고 기타를 치느냐 또 있지만 그 템포 안에서 얼마나 충분히 서스테인을 끌어주느냐 맞아요. 이게 사운드 메이킹에 있어서 초보자의 티를 벗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여러분들 요거 서스테인을 잘 끌고 마무리 잘하고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거 신경 쓰시고요 물론 애초에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박자 자체가 뒤로 밀려서 계속해서 하고 나서 멈추고 다음 코드로 가야 되면 일단 인템포로 코드 가는 걸 먼저 연습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소리가 끊어지더라도 네. 연습하는 게 맞아요. 대신에 네 일단 인템포로 코드를 바꾸는 게 연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마무리하시고 그렇죠. 네 마치 인간관계처럼 마치 일처럼 네 끝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책임감 있는 연주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무책임하게 전 코드 이렇게 방치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명음 씨의 뭔가 또 뭔가 인생과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기타 꿀팁과 함께 인트로를 시작해봤고요. 지난 시간에 워낙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맞아요. 이번 시간에도 기타 너무 좋았어요. 네, 이번 시간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박나무 파크우드의 T870 탁세 탁세 지난, 네, 지난 시간에 680 탁이었는데요. 9.9.5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최근에 나왔던 100만원 초반의 마호가니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기타라는 호평을 받았었죠. 이번 시간에 870 탁세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기대 반 걱정 반 됩니다. 정가 205만원에 할인가가 164만원이거든요. 비싸네. 네, 비싼 기타예요. 이게 일단은 SE가 이게 슬림 에디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옆을 놓고 보면은 아래쪽 우리가 재는 쪽은 그렇게까지 슬림하지 않은데 이 위쪽이 많이 슬림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연주감의 차이를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저게 편하면은 이제 울림이 조금 손실이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그거를 저희가 시연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2cm, 무게 2.19kg, 두께는 100mm. 그러니까 두께만 보면 그렇게 얇지 않은데 위쪽이 많이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펼쳐진 게 100mm다. 그럼 위가 얼마나 얇은지 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이 여기가 조금 좁고 여기가 이렇게 있는 게 여성분들은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뭔가 이렇게 앉는 그 감도가 되게 착용감 좀 좋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착용감이 좋은 스타일 네, 100mm 두께 구프레티틀렌 74mm이고요 쉐입은 OM바디입니다 상판에 토리파이드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솔리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입니다 지난 시간과 사운드가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피니쉬는 내추럴 글로스 피니쉬에 마호가니 넥 그루브 빈티지 헤드머신 너트너비는 43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까지 있고요 피시맨 매트릭스 인피니트 VT 픽업 그리고 에보니 브릿지 에보니 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스트로크요
스토리 어때요? 이거는 뭐랄까 슬림 바디라는 게 전혀 약점이 되지 않는 사운드네요. 그죠? 네, 아주 좋아요. 소리 되게 좋은데. 그죠? 로즈우드로서의 그런 풍성한 매력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슬림 바디가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사운드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선에서 끝나지 이게 사운드의 힘을 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네요. 밸런스가 아주 좋은 로즈우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느껴지시나요? 직접 쳐보면 알 것 같은데 그 현의 서스테인이 엄청 길어요. 이 힘이 계속 살아있어요. 이런 게 그 뭔가 울림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딱 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 피치도 엄청 하이예요. 좋죠. 하이데이의 피치도 좋고 하이엔드 기타라 느낌. 지금 피치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 엄청 좋아. 하이엔드 기타에 꽤나 근접해 있는 모델이네요. 164만원이면 아까 가격이 확 올라갔다고 생각했으나 가격대를 상회하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아, 착용감도 좋고 그 소리도 좋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가 좁아서 여기도 좁고 이거는 딱 진짜 여성들이 딱 잡았을 때 최고 작으신 분들 네. 여성분들 네. 최고 작으신 분들 딱 잡았을 때 아마 착용감 엄청 좋을 거예요. 한번 잡아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오, 그냥 정말 쏙 들어오네요. 쏙 딱딱 맞아요. 어, 되게 진짜 좋다 사운드. 하이엔드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네, 좋은 기타 치는 느낌. 그리고 진짜 정말 완전 컴팩트예요. 딱 들어오죠. 되게 편하고 치는 것도 네. 그렇다고 하이가 막 이렇게 탁 들려 있다거나 뭐 베이스가 확 올라왔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네. 일단 그랩 사운드는 엄청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네, 깔끔. 로즈우드가 엄청 리치하게 혹은 되게 밑단이 되게 큼직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마호가니 치고 엄청 화려했다면 아. 이번 시간에는 로즈우드 치고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 네. 네. 오, 아주 매력을 좀 특이하게 매력 포인트를 세팅을 해놓은 그런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오랜만에 앰프 했나? 앰프 안 했다. 아, 앰프 해야 되는구나. 앰프 지난 시간에 요거 PC맨 VT 아주 좋았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그 매력 살려줄지 기대됩니다. 궁금합니다. 네. 오. 와, PC맨 잘 뽑아준다 진짜. 완전 좋아요. 오! 소리 되게 좋은데? 기분 엄청 좋아지네. 되게 열심히 톤 잡은 사운드 나네요. 어, 네. 엄청 기분, 아주 기분 좋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네,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스테인. 네. 와. 소리 진짜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소리 좋은 기타입니다, 이것도. 내가 가지고 싶다.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그죠? 네. 갖고 다니기 사이즈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좋습니다. 이 넥이 조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작으신 분들한테는 엄청 편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즘에 나오는 게 거진 다가 뭐 44, 44 45 뭐 이렇게 나오니까 43이 흔치 않죠. 네, 이거 어떤 걸 들려줄 건가요? 네, 오랜만에 드리프팅 해보겠습니다. 네, 드리프팅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뭔가 이런 좀 잔망스러운 연주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기타였습니다. 약간 이거는 어떤 장르 특정보다는 만능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어느 장르에다 해도 네, 다 잘 어울리고 다 잘 받아주는 네, 870 탁세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명옥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특별하게 하나의 큰 게 딱 이게 무조건 장점이야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요것도 조금 좋고 요것도 조금 좋고 다 이렇게 원래 평균보다 다 상향돼 있는 느낌의 그런 기타여서 그런 집 있죠.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반찬 많이 나오는. 네. 근데 다 맛있어. 다 맛있는 집. 네,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40찬 한정식이라고 부르겠어요. 40찬 한정식. 네. 40찬 한정식. 상견 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딱 그 얘기 지난 시간에 이제 탁 모델 같은 경우에 TAK 모델은 마호가니인데 화려했고요. 이번 시간에 로즈우드인데 정갈했잖아요. 그게 딱 이 두 모델의 매력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갈한 로즈우드. 아, 둘 다 이제 한정식이나 정갈하다 이 그 느낌 자체가 그죠? 그렇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이번엔 명음 씨가 9.5.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과 명음 씨랑 제가 취향을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네, 화려한 마호가니와 정갈한 로즈우드에 둘이 한 번씩 9.5, 9.0 왔다 갔다 하는 오늘 재밌었어요. 요 탁세모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216만 원. 요거는 가 980 아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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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게이득. 가득. 가득이네요. 네, 가득입니다. 가득. 가득.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코아 솔리드 하와이안 코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요새 코아가 사실 이 뭐 로즈우드와 마호가니의 메인 그런 주류목을 제외한 다음에 가장 하이엔드 맞아요. 사운드를 내주는데 특화된 게 코아죠. 다음 시간에 하와이안 코아 사운드로 지금 박나무 파크우드 지금 완전 물오른 기타 퀄리티 다음 시간에 코어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마호가니는 화려했고 로즈우드는 정갈했다면 코어는 어떨지 코어가 어떻게 표현됐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화려한 코어 어떻게 표현됐는지 GA980ADK 가득 모델로 확인해보십시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